안녕하세요. 큐브 전재 2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아까 다 오셨죠? 그래갖고 저가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전재님과 짱짱 큐브님과 그리고 큐브 전재님과 함께 저 큐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짱 많고요. 진짜 대량 큐브를 어디 시켜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님, 그리고 준비됐습니까? 네. 이거는 위신 G7이 5x5죠. 그리고 이거는 그걸로 왔습니다. 네, 그냥 사은품으로 인터뷰 드리고요. 이거는 다이안 메가믹스입니다. 확실히 다이안이랑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큐브천재님인가요? 큐브천재님이 크리스마스로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이거 큐브엔진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네, 또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거였죠? YJ 리퍼였죠? 이거 YJ 거 아닌데요. 이거 YJ 거는요. YJ라고 써 있었습니다. YJ 이건데요. 마크가? 그 마크가 안 닮았어요. 아무튼 이거 YJ 거라고 할게요. YJ 써있어요. 이건 YJ 그 현수. 아, 현수는 몰라.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게 큐브 현진 아니 큐브 현진 이게 그 젠장 큐브님이. 젠장 큐브님이 사셔서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서비스. 네, 알아요. 서비스인지 몰랐네요. 아, 수고요. 서비스는 이건 서비스인데 되게 좋습니다. 네,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저도 러버 큐브 좋았어요. 님, 보세요. 네, 저는 이거 7x3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렇게 해야 좋나요? 야, 근데 소개하는 거죠, 지금, 큐브? 아, 자, 저부터는 탕으로 이건 안 소개하겠고요. 샹쇼우 5x5, 그, 젠덱스가 최고 기록 세울 때 썼던 거고요. 아니에요. 이것도 썼었어요. 젠덱스가 처음에 썼었어요. 위신 G7이니까. 아, 그렇죠. 원래 처음은 위신 G7이 5x5를 썼습니다. 아,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다음에 7x3 됐고, 러브큐브 저도 왔고요. 서비스로. 프로코드 잘 안 돼요. 서비스인데 좋아요. 이거는 관록 3,000원짜리 치고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시면 사망구인데, 사망구가 4,000원인데. 아, 사망구인데, 그거 개인적으로. 아, 대전 사망구입니다. 네.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저희 지금 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거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누가 부러뜨렸어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님이래요. 아, 부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가 그냥 막 빠졌는데,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럼 좀 이따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큐브엔진. 말할 거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 잠깐만요. 거짓말을 하나요? 아, 괜찮아요. 나 에리스. 에리스 큐브 사사.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에리스 사사 큐브. 블랙 이글. 윈드맨. 아, 똑같은 거예요. 다 간즈. 똑같은 거. 아이씨. 잠깐만요. 떨어져. 양초. YJ 양초. 아, 저 소리 아주 잘 맞고 간지했고. 화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대충 이런 거 있고요. 잠깐만요. 그 저분 알아요? 그. 네, 이분도 해야죠. 네, 그 다음. 이 큐브 어떻게 고쳐요? 이 큐브 조금씩 제가 한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돌아가요, 이제. 네, 잠깐. 이게 빠졌나 보다, 그쵸? 네, 이거. 네, 잠깐만요. 다시 돌아갔고요. 큐브 엔진님 오세요. 아, 큐브 엔진님이 이거 부셨어요. 아, 인적. 제가 좀 맞춰볼게요. 아니, 오세요, 큐브 엔진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진님이 만화책 보러다 지금 안 하신대요. 아, 네, 저 혼자 하는데. 아, 빨리 좀 오세요. 진짜 이어폰 좀. 아, 그럼 님이 가운데로 오세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빨리 오자. 아,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이 큐브가 부서져서. 와, 힘드네. 아, 제 가방을 왜 아래에서 꽂았나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맞습니다. 일반 사전형 큐브. 지금 이 큐브 왜 부서졌어요? 제가 옛날에 쓰던 큐브인데요. 그닥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냥 아무 문구점이나 거의 다 파는 것이죠. 아이큐브예요, 아이큐브. 네. 그리고 이 스파이더 큐브. 이 큐브는 아직 제가 방법을 잘 모르고요. 제가 맞춰봐도 됩니까? 약간 어렵고 그러면서도 재밌는 큐브입니다. 네,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맞춰볼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세요. 아, 근데 이 큐브가 지금. 그리고 이 색칠 큐브. 색칠하는 큐브입니다. 색칠 안 하고 그냥, 색칠 큐브입니다. 네, 그냥 저는 그냥 그냥 환, 아니 재미, 그냥 무한 큐브라 말하고 있는데 한 번 돌릴 때마다 똑같이 한 명, 다 맞춰줘서 그냥 색칠 큐브인데 그냥 무한 큐브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맞추기 총 3개와 또 있어, 또 이
사살게요. 제가 아직 5큐브는 실력이 안 돼서 아직 안 샀습니다. 뭐 이건 전문가용이어서 아주 잘 들어갑니다. 네, 이건 한 만 얼마, 아니 이게 3만, 아니 2만 얼마고요. 좋은 편이네요. 네, 2만 7천 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게 무슨 큐브였더라? 물먹을 대학인데. 이거 무슨 큐브였더라? 레인보우 큐브. 아 그래, 레인보우 큐브요. 네, 이건 레인보우 큐브입니다. 네. 차가워서 죽을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뭐 약간 어렵고요.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잘 돌아갑니다.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매너남. 이거 이 초미니 사이즈, 아니 미니 사이즈의 334 큐브 미니입니다. 네. 일단은 크기는 거의 444 큐브의 이 정도고 333 큐브의 약 한 두 조각 반, 아니 한 조각 반 정도 되는 네, 이런 큐브 한번 가져보실래요? 네. 네, 제가 일단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큐브 이건 19,000원에 샀습니다. 네. 아주 성능도 좋고 잘 돌아갑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산 아우롱 큐브입니다. 아우롱 큐브입니다. 네,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꼭 써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한번 꼭 써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가믹스. 이 메가믹스는 그냥 제가 2만 1000원 정도에 내가 샀습니다. 네. 일단 뭐 잘 돌아가고요. 약간 어려우니 약간 334 큐브의 중국 공식이랑 약간 일치하는 게 있어서. 네, 그쵸 뭐. 네. 그래가지고. 가능성 있어요? 334 큐브 중국 공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이냐 아니면 4일 안에 다 맞출 수 있는. 1일만에 외웠습니다. 아이, 진짜. 어쨌든 뭐 빨리 맞출 수 있는 교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아가요? 이상. 네. 그러냐? 이제 끝났어요. 아니요. 저 큐브가 총 333 큐브, 아우롱 333 큐브, 메가믹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면 한가요? 맞네요. 스큐브, 썩은 333 큐브. 스큐브의 쓰레기가 아니고 엄청 좋아요. 이거 근데 클리킹이네요. 클리킹. 레인보우 큐브. 아, 이만 소리하지 마세요. 미니 큐브. 네, 그냥. 스파이더 큐브, 사사다 큐브, 네, 투명 큐브, 혹시 못 맞히나요? 아, 여기까지 방금. 잠깐요. 맞아. 이거 하나 소개 안 했습니다. 러브 큐브. 이거는 그냥 그 큐브 엔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3만 원 이상, 5만 원, 5만 원 이상으로 사시면 그냥 통째로 주는 상품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인가요? 네, 잠깐요. 5만 원 주세요. 이상으로 지금 짝사 큐브님과 큐브 전재, 큐브 전재님과 큐브 연지님, 큐브 연지님의 큐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많이 추천 버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